자, 오늘 유창결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문자로 문의하신 분한분 소개해드리죠. 4040번입니다. 36세 여성입니다. 아이를 출산하고 모든 관절이 시리고 소리가 나면서 뻐근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지금 관절 증상이 있어서 아마 이거를 소개해 주신 것 같은데, 이게 출산을 하면서 또는 임신 중에 류마티스 증상이나 관절염 증상이 생긴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출산할 때 몸의 기능이 여러 가지로 이게 예민해지고 섬세하고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출산한 다음에 산후조리라는 게참 한방에선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산후풍이라 그래가지고 관절 손목 아픈 거 그런 증상 옛날부터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산후에는 조리를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어혈을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출산 후 남은 어혈을 제거를 해주고 그 다음에 기혈을 보호해주는 보허탕이라든지 보증이기탕 가미방 이런 식으로 기혈을 보호하는 쪽으로 마무리를 해서 몸을 든든하게 보강을 해줘야지 이렇게 산후풍 증상, 관절 증상, 관절이 시리고 소리가 나면서 뻐근하다. 그게 없어질 수가 있어요. 이거를 잘 치료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저기, 10년이나 20년 후에까지도 날씨만 안 좋으면 막 시리고 아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참고해 주십시오. 네, 오늘 상담은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 주신 분은 성동구 유창길 한의원의 유창길.